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하이라이트. 수영장. 나가보겠습니다. 자, 미니야, 풍덩. 와, 수영장이다. 미니야, 좋아? 안녕하세요. 같이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수영장이 있는 집. 자, 무슨 뭐가 있는 집이요? 수영장. 네. 아, 그래서 저희 조카까지 함께 왔는데요. 자, 수영장이 있는 집으로 지금부터 출발. 자, 들어가죠. 자, 들어가 보죠. 네. 오른쪽으로 일단 이렇게 서재가 있고요. 오, 여기 스테어링 바로 이렇게 있네요. 네. 오, 여기 예쁘다. 와, 소파 엄청 큰데요. 여기가 지금 세컨드 리빙룸이 되겠어요. 아, 들어오자마자. 와, 이게 지금 아 거실이 아니라 두 번째 거실이고 여기가 다이닝. 네. 네, 왼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이닝이 있고요. 자, 저희가 그러면은 먼저 거실 리빙룸부터 보겠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거실인 거죠? 네. 예. 아. 리빙룸이랑 이제 부엌이 이렇게 싱크대에서 내다볼 수 있게 연결돼 있는 거. 아, 이렇게 바처럼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예. 그래서 간단한 식사 같은 건 여기서 해결을 하고요. 이렇게 좀 분리돼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블랙퍼스트 모닝에 이렇게 아침에 먹는 그런 장소인가봐요. 네. 아, 예쁘다. 여기 예뻐요. 밖에 보면서 네. 식사하겠네요. 일단 이제 거실이었는데요. 거실에서 저희가 여기가 지금 안방? 아, 네. 엄마 아빠 방. 네. 오우, 시원하고 이쁘게 꾸며놨는데요. 이제 안방에서 네. 백야드의 수영장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저희가 오, 여기서 바로 또 수영장 보이네요. 와. 여기서 아예 티테이블 사용해놨네요, 이분들은. 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서 네, 네. 야. 분위기 좋겠네요. 좀 이따 나가보고요. 예, 저희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메스터 베스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네.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아, 밖에서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여기 샤워룸이 있고 오, 옷방이 있네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하이라이트. 수영장. 짜잔. 나가보겠습니다. 자, 미니야, 풍덩. 오, 와, 바베큐도 있고, 우와. 이야, 좋네. 밖에 정말 잘 해놨네요. 오, 와, 수영장이다. 미니야, 좋아? 바로 수영하고 싶지. 와, 수영장 너무 예쁘게 잘 해놨네요. 와. 우리 미니가 너무 수영장 있는지 구경하고 싶어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냥 강아지랑 같이 놀고 싶어. 강아지랑 같이 놀고 싶어. 해피랑? 아, 사람이. 우리 저기 아로미 선생님 네. 예, 수영장 있는 집에 사세요 혹시? 아니요. 아, 어떠세요? 아, 너무 시원할 것 같고요. 지금 90도가 넘는 이 날씨에 당장이라도 수영복을 입고 있었으면 풍덩 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영장 자체가 이 집이 너무 예뻐요. 예, 예쁘게 생겼 네. 예, 예. 그래서 부럽습니다 마냥. 네. 아. 지금 주방에서 이어지는 계단으로 한번 또 2층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또 계단이 여기 이렇게 작은 계단이 있고. 네, 여기 이제 약간 분리된 아. 게임룸이에요. 아, 게임룸이네. 네, 오픈 게임룸이고요. 아, 당구대도 있고. 그러니까요. 2층에 여기 게임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이 네, 이쪽에도 네. 있고. 두 군데가 두 방이. 방이 이쪽에도 있고. 침실 두 개가 있고요. 침실이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네요. 또 저쪽 네. 저쪽에 또 있어요. 계단을 하자. 아, 이게 좀 이게 운동이 되네. 너무 넓어가지고 여기 4,000 스퀘어리 넘나요? 아니면 4,100
100. 아, 이 방 예쁘다. 이쪽에도 방이 있고. 네. 아, 진짜. 방 너무 많네. 자, 우리 미니의 점수는? 나 이럴 줄 알았어. 100점! 자, 이유는? 수영장 있고, 집도 크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부모님, 이사 와요. 자, 부모님 한 말씀. 알. 숨었어. 자, 우리 아로맨 선생님의 점수가 궁금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주셔야 돼요. 네, 네. 솔직하게 뭐 네. 네, 쓰세요. 제가 네. 직주인을 상처 주지 않는 부분에서 예, 솔직하게 예. 88점. 예, 이유는요? 이유는 수영장은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연도가 집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고요. 아. 이제 집이 평수가 크다 보니까 또 그 리모델링의 비용이 네, 들어갈 것 같아서 현실적인 네, 그러니까 중개인 리얼터 입장에서 봤을 때 88점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